우미중 도성중 2과 미래엔 중3 남은 부분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브로크가 자신이 만든 Three Treasures를 introduce하고 소개하고 그다음에 신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앞에까지 Evaldi's Sons가 만든 거였고요.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형광펜으로 칠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시정지하시고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다 하셨습니까? 예, 표시도 하셨죠? 저는 그렇게 믿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할 때는 프린트헤드를 했던 이 자료 있죠? 이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28번 문장. It was now Brock's turn to show the gods his gifts. 할 차례네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뭐 어떤 이유로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미리 이런 이유 때문에 해놨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he gave Odin a gold arm ring that produced 8 more gold rings every night. Okay, Brock then gave Prey a pig. It could pull his carriage faster than any horse. 오케이,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 얘기할 거리가 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Thor, said Brock. This is the hammer, Mjolnir, which you will love. 그런 부분들에 표시해놨습니다. If you throw it, it will always come back to you. Moreover, nothing can ever break it. It was an easy decision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It was Mjolnir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They thought the hammer would protect the gods from their enemies.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better smiths. said Odin. 원래 이 녀석은 뭐 이렇게 가 있는 게 원래 맞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Brock proved that Loki was wrong, and the three gods now had precious treasures.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 위너였냐라는 거. 브로크가 위너였죠. 오케이. 자, 먼저 하나씩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잇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잇은 뭡니까? 바로, 자, 이게, 크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문제를 그렇게 내라고 딱한것 같아요. 여기 잇 있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잇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잇, 그 다음에 또, 잇,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종류의 잇들이 쭉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그 외에도 he, his, him 이런 것들, they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it was now Brock's turn to show. 자, 이 녀석은 뭐냐고 물어보면 얘는 가주어죠, 가주어. 자, 근데 이게 생긴 게 꼭, 미안합니다. 가주어가 아니고요. 자. 가져와 가지고 비인칭 주어죠. 이거 비인칭. 그러니까 이 it은 it's sunny 할때 it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 뜻 없고 진짜 주어도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이게 꼭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가주어 진주어처럼. 요 밑에 보면 32번 문장 같은 경우에 이게 가주어라고 써놨네요. 재미없게 이게 가주어고 이 부분이 진주어입니다. 이두 문장 비교해 볼까요? 먼저 이 문장. 자, 이 문장의 해석이 이제는 브로크의 차례였다. 뭐 하기 위한 to show the gods his gifts에서 신들에게 그의 선물들을 보여줄 기회. 그러니까 턴이라는 명사를 마치 선행사 같죠. 턴이라는 관계사절의 선행사 같죠. 어쨌든 명사를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아무 뜻이 없어요. 이제 브로크의 차례였어. 어떤 to show the gods his gifts. 신들에게 그의 선물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보통 뭐뭐 할이라고 하든지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어떤시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동사 앞에 to 붙여서 형용사로 쓴 거죠. 생기게 꼭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습니다. 반면에 32번 문장은 It was an easy decision. 뭐였다? 쉬운 결정이었다. 해놓고 진짜 주어 이제 나와요.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보물을 고르는 것은 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는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 생긴 게 비슷하지만 특히 28번 문장 생긴 게 너무너무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지만 이건 빙인 진주어고 형용사절 문법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잠깐 보면 이제 쇼가 지금 이제 쇼 AB로 돼 있죠 지금 쇼 AB로 돼서 A에게 B를 보여주다라는 지금 현재 사용식으로 되어 있어 사용식. 근데 뭐 똑같은 표현을 to show his gifts 먼저 땡기고요 직접 목적어 먼저 땡기고 간접 목적어 뒤로 가면 to the gods로 the god로 삼형식으로 바꿨어. 전치사 to 쓴다는 거, 뭐 이런 거 중1대 문법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짚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히스는 뭐 broke 쓰니까 be라고 쓰면 되겠죠. It was now Brooks' turn to show the gods Brooks' gifts. 뭐 gifts는 treasures 얘기한다는 거뭐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he에다가 broke라고 계속 지칭이 누군지 남자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좋아요. Brooke gave Odin a gold arm ring that produced 8 more gold rings every night. Night. 오케이. 그래서 브로크가 오딘에겐 뭘 줬냐? 금으로 된뭐 팔찌 같은 거죠. 팔에 거는 고리니까 팔찌입니다. 근데 팔찌는 팔찌인데 뭐 했던 that produced 만들어냈던 말이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하고 같은 비슷한 유사한 유의어죠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나옵니다 8 more gold rings 8개의 추가적인 뭐 more의 뜻은 additional 이런 뜻이죠 additional 추가적인 골드링즈를 그러니까 8개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뭐마다 every night. 그러니까 매번 8번째 밤, 아니 참 9번째 밤마다. 그러니까 9일마다란 말이죠. 9일에 한 번씩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부분 9일에 한 번씩 이렇게 표현해요. 9일에 한 번씩. 그다음에 이제 ninth 같은 경우에 스펠링 주의하세요. 뭐 아시죠? 9은 이렇게 생겼지만 E 빼고 TH 붙입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에 꼭 단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이건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엔 단수명사밖에 못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나인, 만약에 나인스가 아니고 나인이 오면 나인 나이츠 해서 아홉 밤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인 뒤에는 이렇게 복수형이 와야 되겠지만, 아홉 번째 밤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몇 번째는 단수가 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every의 뜻이 매번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매번 아홉 번째 밤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외에도 빈도를 표현하는 것들. 이거는 9일에 한 번씩이죠. 9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9일에 한 번씩은 이게 every의 느낌이에요. every ninth night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래. 아마 주어 같이. 그런데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하루에 세번 같은 거. 하루에 세번 같은 경우에는 저 빈도를 나타내 비교 표현. 하루에 세번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three times a day 이렇게 합니다. three times every day 이렇게 하죠. three times every day. 요두 가지 표현 비교해서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요 표현 같은 게 every night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3일장 이런 표현 있죠. 3일장. 3일에 한 번씩 여는 그러한 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every third 뭐 day 이렇게 하겠죠. every third day.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하루에 세 번은 하루 속에 세 번이니까 three times a day, every day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9일에 한 번씩은 every night, night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뭐 관계대명사 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는 흔하죠. 뭐 앞에 선행사가 gold arm ring이니까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고, 주격이니까 이렇게 동사의 형태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에 뭐 시제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줬던 시제가 과거니까 produced도 과거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뭐 신화를 사실처럼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는 뭐 produces 같은 거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문에는 시제를 gave하고 맞춰놨습니다. 다 같이 과거로.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rock then gave Prey a pig. It could pull his carriage faster than any horse. 자, 이 부분 예, 한번 살펴보면요. 뭐 되는 세 가지 중에서 after death 뜻이죠. 그런 다음에 말이죠. 오딘에게 골드 암링을 9일에 한 번씩 뭐 9일에 한 번씩 8개의 추가적인 걸뭐 부자 되겠네. 그렇죠. 화수분 우리 전래동화 중에서 화수분 있죠. 화수분 같은 그런 선물을 준 거예요. 재물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러한 뭐 전래도가 있죠. 화수분 같은 걸 줬고요. 오딘에게는 오딘이 돈 욕심이 많았나 봐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런 다음 오딘에게 뭐그 게이브 그러니까 앞 문장 전체에다 애프터를 붙인 거에 역할이 되는 거죠. After he gave Odin a gold arm ring 대신에 된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제 보입니다. 그렇죠. 게이브 시하고 부드 뭐 그렇게 어려워 뭐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it. 자, it은 the pig 대신 왔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the pig 대신 왔다. the pig could pull phrase 대신 왔죠. phrase 뭐 이렇게 뭐 F라고만 써도 되겠습니다. F, 프레이니까 지칭 찾기. 그 다음에 이게 능력이니까 was able to. could you help me? 할때 could하고 다릅니다. The pig could pull Frey's carriage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aster than any horse. 그 어떤 말보다 더 빠르게 라는 뜻이죠. 이건 그 어떤 말보다 더 빠르게 faster than any horse의 뜻이 그 어떤 다른 말보다 더 빠르게 라는 뜻인데, 자 이거 이 표현의 문법적 제목은 비교급 than any 뭐 other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요. other any 단수명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단수명사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는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이게 최상급 표현하고 같아요. 최상급.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faster than any horse의 뜻이 그 어떤 다른 말보다 더 빠르게니까 가장 빠르게 하고 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여기 반드시 단수명사가 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수명사 됐습니까? 자, 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원래 복수죠. 그쵸? some 하고 같잖아요. some books money 이런 얘기 한적 있죠. some books 하고 some money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any도 똑같아요. some하고 any 문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쓰느냐 요거 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 반면에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쓴다 인 건데요. 원래 원칙은 그런데 이게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기 때문에 여기는 꼭 단수명사 써야 됩니다. 이거 진짜 틀리게 만들기 너무너무 간단하죠. s만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거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 이게 최상급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말씀 선생님들께서 설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같은 표현은 it could pull his carriage the fastest of all horses 하고 같죠. 이때는 of 썼으니까 복수명사 뭐뭐들 중에서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란 뜻이죠. 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 문장 전체를 밑줄 꺼놓고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을 바꿔 쓸수 있는 다 바꿔 쓸수 있는 문장을 골라라라는 거 조금 난이도 낮은 거고, 바꿔 쓸수 없는 문장을 막 골라라라는 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제가 뭐 같은 문장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먼저 본문에 있는 문장이 그것이 끌수 있었다. 무엇을 his carriage를 어떻게 faster than any other 한 다음에 뭐 other는 본문에 없지만 뭐 없는 대로 horse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than any horse, faster than any horse. 이건데 이거랑 일단 같은 표현 아까 얘기했던 it 그 불은 복사해 놔야지. 여기지 몇번안쓸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끌수 있었다고요. 가장 빠르게 더 베스티스트 된 아니 아니죠 오브 올 horses. 복수 명사라는 점이죠. 이거는 자 이신데 왜 아이야? 내가 끌수 있나? 더 horse.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느냐? 일단 no other horses could pull this carriage as fast as the pig로 할게요. 요게 일단 가능하고요. 원급으로 최상급 표현한 겁니다. 부정주어를 썼고요. 부정주어. 그다음에 뭐이 부분 비교급 처리하면 됩니다. 단수해야 됩니다. Sorry. 요런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서 요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 표현들이 그 부분하고 그 문장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여기 단수 명사 봐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Toru said Brock. 브로커가 쭉 얘기합니다. 네, 세 번째 보물은 너를 위한 거야, 토르야. 뭐 동격의 쉼표겠죠. This is the hammer, Mjolnir. 이건 뭐다? 묘니르라는 망치인데 And you will love it. 그리고 너는 그것을 엄청 좋아하게 될 거야. 뭐 여기에 얘는 토르라고, 유는 토르니까. 그 다음에 위치는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and you will love it이죠. and you will love it.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문장 요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게 만약에 본문에 있는 대로면 여기 이렇게 뭐 쉼표가 있으면 뭐 일단 대시 안 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계속적용법에는 관계대명사 때는 못 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위치가 있으면 여기에 절대로 it이 있으면 안 돼요. 요게 love 뒤에 which you will love it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틀렸다라는 거, 좀비 나타났다는 거, 이게 이제 계속적용법이긴 하지만 목적격이죠. 그쵸? 목적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니까.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좀비죠.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end로 바꿔놓으면 이게 it이 없으면 또 틀리는 거죠. This is the hammer, Mjolnir, and you will love it. 이렇게 꼭 있어야 됩니다. And로 바뀌었을 때는 꼭 있어줘야 된다는 거. And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묘니르에 대한 설명 이어갑니다. If you throw the 묘니르, 뭐 인칭 대명사죠. 묘니르 대신하죠. 묘니르 will always come back to 토르. 토르에게 늘 돌아올 거다. 던지면 늘 돌아와 줄 거다. Moreover, 뭔가 게다가란 뜻이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 표현은 뭐 besides 같은 것도 있고요. 할게좀 많은데 additionally 같은 것도 있죠. Additionally, 추가적으로란 뜻이죠. Nothing can ever break 묘니르.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절대 뭐 이런 뜻으로 나왔죠. 묘니르를 부서뜨릴 수 없어. 아무것도 묘니르를 부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묘니르를 아무것도 부술 수가 없으면 묘니르를 만들 때쓴 도구는 뭐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신화 못 읽겠죠. 그 외에도 여기에 이제 마냥라면 속에 윌러면 안 된다라는 거. If you will throw it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If you throw it 현재 시제가 조건절에서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여기에 있는 will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얘는 정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명리를 will always 늘 돌아올 것이다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2번 가주어 진주어. It wasn't easy decision. 쉬운 결정이었다. 뭐 하는 것은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이 쉬운 결정이었니?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가장 위대한 treasure를 선택하는 것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여기까지 한 호흡, 호흡 여기까지 한 호흡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28번부터 31번까지가 이제 브로크가 자신이 만든 트레저들을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이 부분은 뭐 뭐라고 볼수 있으니까 마무리 결론 부분이죠. 브로크가 위너가 되는 과정이죠. 브로크가 우승자가 컴페티션에서 컨테스트에서 누가 who is the best Smith, who is the finest Smith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호흡을 한번 끊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돋보기 보겠으니까 이제 전체 내용 파악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문장 우리 이 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비인칭 주어 마치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긴 비인칭 주어. 브로크가 설명할 차례였다라는 거. 그래서 뭐 골드암링은 어떤 녀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총 6개 보물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Sons of Ivaldi's Sons가 한 거, Ivaldi's Sons가 오딘한테 준건 스피어였다는 거. 비교해서 스피어였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뭐 정리해주면 브로크가 누구한테 준 거? 브로크가 오딘한테 준 거는 뭐였다? 골드 암링이죠. 그렇습니까? G, A, 뭐 R이라 할까요? 골드 암링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피어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Never miss its target이었어. 그렇습니까? 뭐 창으로서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렇죠? 절대 목표물 놓치지 않는 창도 없고 하지만 브로크는 저 골드 암링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프레이한테 주는 거 먼저 나오는데 프레이한테는 뭘 줬냐면요. 뭐 쉽이죠. 쉽인데 뭐로 바뀔 수 있는 거? 클로스로 바뀔 수 있는 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면에 브로크는 뭐좀 가면서 정리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골드 암링인데 특징은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아홉 번째 반마다 9일 반마다 8개를 만들어낸다는 거. 8일에 9개 만든다가 아니고요. 9일마다 8개씩 더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숫자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크가 뭡니까? 피그를 줍니다. 피그. 어때요? 말이 아니고. 그렇죠. 돼지를 주죠. 돼지가 끓는 마차? 뭐 특이하겠는데. 어쨌든. 뭐, 그 당시 이제, 북유럽 사람들의 생각이, 뭐, 돼지는 뭐, 그만큼 말보다 더 쓸모가 있는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특이하죠. 말보다 빠른 돼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프레이한테는 뭘 줬다? 프레이한테는 돼지입니다. 돼지. 뭐 P라고만 적어가도 쭉 떠오르겠죠. 그렇죠. 캐리지를. 그러니까 뭐 프레이가 캐리지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차의 말이 아니고 돼지를 묶어서 끌고 다니고 제일 뭐 엄청 빠르게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토르는 정리할 수 있죠. 이뭐 이발디스 선즈가 토르한테 준 거는 뭐였냐면요, 골든 헤어였죠. GH 뭐 골드 많이 들어가네. 그렇죠? 골든 헤어였어요. 하지만 브로크가 토르에게 준건 뭐였다? 미오니르였죠. 헤어만 미오니르, 망치 미오니르였고요. 뭐 각각의 특징은 뭐 뭐였습니까? 미오니르의 특징은 뭐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항상 토르에게 되돌아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는 두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특징 두 가지나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which you will love,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던지면 항상 토르에게 되돌아오고, 절대 moreover 해서 두 번째 특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부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 문장의 문법적 특징은 간단하게 하면 비인칭 주어, 형용사적 문법 두 부정사, 그 다음에 29번 문장은 관계사, 골드암링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 들어있고요. 주격이고 뭐 생략불가, 위치, 대체 가능. 그 다음에 뭐 30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이의 돼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뭐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최상급 표현인데 비교급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1번 문장의 문법적인 특징은 계속적 문법의 관계사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moreover를 사용한다는 거. 요게 어디 들어가겠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으로도 많이 나와요. 문장 삽입. 일단 moreover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moreover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묘니르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moreover 앞에는 묘니르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하나 더 있어야지. 앞에 먼저 나오고 나서 moreover 한 다음에 또 추가적인 특징 얘기한다는 거, 문장 삽입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클래스 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토르 풋더 헤어 이렇게 나오죠. Take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자, 그래서 시작.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였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비인칭, 아, 비인칭 주어 이시였죠. 뭐야? 다 해버리면 어떡해? 됐습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래서 it 시제 과거입니다. It was now Broxton 나오죠. It was now Broxton. 자, 참 턴도 중요합니다. 어휘적으로 예, 동사가 아니고 뭐로 사용됐다? 명사로 사용됐다는 거 있습니까? 턴이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차례란 뜻입니다. 다양한 의미 있죠? 다양한 의미에서 얘가 명사라고 써놨는데 차례 순서 이런 뜻이라는 거좀 잡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제가 뭐 스튜디오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니까. 브록스턴.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진주어가 아닌 차례를 꾸며주는 형용사용법 to show the gods 사용식을 선택했죠. to show the gods 무엇을? his gifts, his treasures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뭐 형용사적용법이다.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다. 그 다음에 뭐 얘들이 가리키는 건뭐 오딘, 토르, 프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브록스, 깁츠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그래서 뭐 이제 오딘한테 줄 거부터 설명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딘한테 설명 줄 거.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이 관계대명사 있었죠. 계속적용법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gave Odin 이렇게 나오죠. 저 broke gave Odin 무엇을? a gold arm ring. gold arm ring 꾸며주는 수식어절 시작됩니다. that produced 그 다음에 how many rings
eight more 뭐 rings 이렇게 나오나요? eight more gold라는 것도 강조하네. eight more gold rings. 그다음에 매일 아홉 번, 아 매일 잔다. 아홉째 밤마다 every ninth night. 밤 단수 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꼭 단수 와야 된다. 스펠링 조심해라. 이 표현이 every ninth night가 이런 뜻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참,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쉼표가 있으면 얘가 계속적인 문법을 선택한 거니까 이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요거 대신에 또 and it 이렇게 해도 되겠죠. He gave Odin a gold arm ring and it produced a more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할 때마다 뭐또 새로운 게또 생각나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적일 때, 뭐안 써도 되겠죠.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한테 주는 돼지 있습니다.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라는 문법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roke then gave 시제 과거가 되죠. gave prey a pig. 그러니까 돼지 꺼냈을 때 되게 황당했겠죠. 돼지를 주나? 자, then이 after that이라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를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to를 붙이겠죠. a pig to prey 이렇게 된다는 건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 오케이, 그 다음에 it could pull 이렇게 시작합니다. it could pull praise carriage죠. 그니까 그 다음에 비교급 된 any어도 무슨 명사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it은 the pig 대신 왔습니다. the pig으로 하겠습니다. the pig could pull phrase carriage. 선택한 최상급 표현 방법은 faster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faster than any horse. 중요한 거 됐습니까? 여기 반드시 단수가 와야 된다는 거. s부터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그다음에 다른 표현 방법들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the pig 대신 왔죠. 프레이즈 대신 왔죠. 오케이.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토르한테 묘니를 주는 문장이고 계속적으로 보면 관계대 명사 들어있었습니다. 오케이. So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토르. 됐습니까? Brock said Brock. 됐습니까? 뭐 동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this is 뭐 이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그래서 this is a hammer, this is the hammer 묘니르죠. this is the hammer 묘니르. 계속 주요법을 하게 되면서 which you will love죠. which you love.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없으면 그때는 that도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니까 그다음에 또 만약에 여기에 하고 and가 있으면 and you will love it 해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반면에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가고요. and you will love it이고요. 그다음 쉼표가 없어지면 that도 가능하고 생략까지도 되겠죠. 참이 경우에는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까지도 선택이 가능해진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에이, 그 다음에, 자, 엄청 좋아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왜 좋아할 건데? 이제 두 가지 특징 중에서 항상 되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 미래 시제,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 안 되는 부분 먼저 나옵니다. If you throw it죠. If you throw it, It will always come back to you죠. It will always come back to you. 됐습니까? 이 부분 조심해라. 그다음에 묘니를 가리킨다. 묘니를 가리킨다. 토르 가리킨다. 뭐 이런 것들은 알 거고요. 여기 있는 위는 시비 걸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뭐가 문장 삽입 문제 중요하다고 했던 문장이죠. 두 번째 특징이니까 moreover로 시작됩니다. Besides, additionally. 예, 그래서 Moreover, nothing can ever break it이죠. Nothing can ever break it.
어떤 것도 부술 수가 없어. Moreover, nothing can ever break it. 소리가 너무 큰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뭐 중요한 거 문장 자체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맞죠? 오케이. 그래서 심화학습 자료에서 It was now 이 부분 할 차례죠. It was now Brock's turn 차례죠. turn은 turn인데 어떤 turn이냐? to show.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the gods his gifts 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4형식 한 거고 3형식 하면 his gifts to the gods도 가능하겠죠. 이런 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인칭 대명사라면 여기 볼 텐데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주어라면 얘가 진짜 주어일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 아무 뜻 없고 계속 진짜 뜻도 안 나오는 거 됐습니까? 뭐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뭐 It's sunny 할 때 그 녀석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녀석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부분. 아 그러면 부정사 용법 알아두셔야 되겠죠. 형용사 용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Brock gave Odin a gold arm ring that 위치 주격이라서 생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J 위치 가주면 되겠죠. Produced a more gold rings. 그 다음에 뭐뭐 마다니까 every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가능한 게 있긴 한데 좀 어색해서 이것만 일단 알아두면 되겠다. 그 다음에 스펠링 주의라 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라고 했습니다. He는 broke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broke then gave Frey a pig 본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쉬운 겁니다. then은 after that이라 했죠. 순서를 순서상 다 무슨냐 after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could fill his carriage. 일단 본문에 faster than any horse고요. it could fill his carriage the fastest of all horses고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it은 the pig 대시 왔고요. 그 다음에 his는 phrase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최상급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번째니까? 세 번째니까 third겠죠.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Thor, said Brock. This is a hammer Mjolnir. 뭐 엔드 하고 싶어. and 하면 요렇게 가주면 된다 했죠. 하지만 which 가주면 요렇게 가줘야 되겠죠. which you will love.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that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 던진다면 나오네요. if you throw it, it always, it will always 미래에 들어가줘야죠. it will always come back you는 토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it들은 전부 다 묘니를 대신 왔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reover, additionally, besides, nothing can ever break it은 묘니를 주의해야 할 조속 부사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문장 삽입 문제 조심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부분 심학 아 다음 부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이시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다? 강조죠, 강조. 강조의 이시라는 거. It was Mjolnir that the three gods liked the most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Mjolnir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하면 뭐겠다? 강조받지 않은 문장, the three gods가 뭐였다? liked 했다. liked 했다. 무엇을 명리를 스펠링 잘하네. 그다음에 most 이렇게 하면 좋아했다. 무엇을 명리를 얻지 most라는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like의 목적어인 명리가 liked 과거죠.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같이 과거 가져야 되겠죠. 여기에 is 같은 거 있던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they는 the three gods니까 알 거고요. 그다음에 thought하고 그다음에 뭐 would하고 시제일치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대시 생략됐죠. 완벽한 문장 겉 만드는 두 가지 이유 겉 만드는 대신에 think의 목 thought의 목적으로 생략됐고요. 그다음에 protect a from b가 나옵니다. a를 b로부터 보호해주다라는 뜻이죠. 뭐 전치사 from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라는 문제 대비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 아더 베더 스미스. 그러니까 누가 우선순위 됐다라는 것도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that 보이죠? proved랑 was하고 시제일치 쭉 하고 있습니다. 시제 브로커가 증명했다. 겉 만드는데 목적어죠. 생략. had precious. 자, precious는 소중한이란 뜻이죠. 이거 소중한. 그래서 이거 소중한이라는 어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같은 말이 valuable 있었고요. valuable treasures. 그 다음에 price. 조심해야 될 어휘가 priceless죠. 보통 이게 붙으면 부정적인데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리고 또 주의 첫 번째 조심해야 될게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어휘가 뭐였냐면 invaluable이었어요. invaluable. 왜 조심해야 되냐? 보통은 어떤 형용사나 부사에 이런 게 in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반대말 되는데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표현은 쓸모없는이란 기본적인 useless로부터 또는 뭐 valueless 같은 것들 가치 없는 valueless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반대말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어휘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돋보기 들여다보기는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 요거 두개 정도죠. 요거 중요한 거 일단 가주어 진주어고 하나는 가주어 진주어고 다른 하나는 it that 강조구문이라는 거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네,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쉬운 결정이었어.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었죠. 그냥 묘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가장 쏙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34번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because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그렇죠. 왜 멜리를 제일 마음에 들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들이 이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 신들에게 적이 있었다는 거고, 적으로부터의 보호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장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 내용 파악적으로 알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배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키가 맞았다 틀렸다 이 자리에 로키가 옳았다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로키는 최고가 Evad is Sons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브로크는 증명해냈고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각 신마다 두 가지씩 트레저를 얻게 됐다라는 거총 6개의 트레저가 생겨났습니다. 오케이. 쪽.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 과정입니다. 결정 과정. 브로크가 우승하게 되는 과정.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신주어, 구문. It was an easy decision. 그러니까 가짜 주어 여기 있고요. 진짜 주어 나올 차례죠. To choose였죠.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최상급이었습니다. 최상급 뒤에는 단수 명사 와야 되겠죠. 여기에 복수 형태로 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었고요. 다시 한번더 이시 등장하고 바로 면밀이었어요. 시제일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t was 면밀 이렇게 나오죠. It was 면밀. 그 다음에 which 또는 that, the three 가증이었나요? The three 가증 liked most 됐습니까? 오케이, 가진 구문이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무보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면밀히 일로 빠져나간 데 있다는 거 있으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뭐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니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The three gods liked 면밀히 most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because였죠. because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 because 다음 문장은 이 문장의 이유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they thought 그 다음에 that 생략했던 것 같아요. the hammer 이렇게 나오죠. the hammer 그 다음에 시제일치 will의 과거형 would protect the gods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전치사 protect a from b죠 their enemies. 오케이, okay, the three gods thought that the hammer would protect 시제일치 그 다음에 from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딘이 선언하는 문장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broke and his brother said 오딘 끼워놨고요.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에 is 같은 거 설마 있는데 틀렸다는 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데이에 맞춰주세요. 됐습니까? Are the better Smith 나오죠. 됐습니까? Are the best Smith 해도 뭐 같은 의미입니다. Are the better 더 나은 여기에 뒤에 뭐가 생겼느냐? Are the better Smith than Sons of Ivaldi's Sons가 생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이 마지막 문장인데, 브로크가 증명했습니다. 그쵸? 뭘 증명했어? 누가 어땠다는 거? 로키가 틀렸다는 걸. 됐습니까? 그리고 세 명의 신들은 또 신들대로 뭘 얻게 돼서 좋았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야. 브로크 프로브드. 그 다음에 that 생략할 수 있는 that Lucky was wrong. 그러니까 and the three gods가 had now had죠. now had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 중요한 precious invaluable priceless useful 뭐 이런 것들 treasures 됐습니까? 소중한 보물들을 가지게 되었다. 시막스 그래서 요 부분부터죠. 그래서 여긴 절대로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어요.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에 일단 거 오면 안 되겠고요. It was an easy decision to choose 진짜 주어. The greatest treasure. It은 가주어고요. To choose의 용법은 명사적 용법으로서 하는 역할은 진주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안 되고요. It was 면밀. 뭐 대시나 또는 뭐 위치 같은 거 가능하죠. Mr. Three Gods liked most 여기에 있던 거 보면 안 되는 거고요. It은 그리고 가주어라고 쓰려고 그러네. It that 강조 구문이다. 대 이외에 위치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야? 아. They thought 대시죠. 본문에 없었던 것 같은데 that the hammer 그 다음에 시제일치 would protect the gods from their enemies. They는 the three gods 대시 왔고요. Broke and his brother are the better. 스미스, ES 이런 거 아니라 했죠. 오케이.
오케이. 브로크가 뭐 했다? 증명해냈죠. 자신의 가치를 proved 과거고요. 그다음에 that 또는 생략. What he was wrong and the three got now had precious, priceless, invaluable, valuable.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필기한 것들 카톡으로 오늘 아마 못할 테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